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뭐 공부했죠? 에베소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그래도 제목은 우리 기억하셔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 그 칭찬받았던 대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열심이 있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해변가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당부했던 그 부탁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모토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양떼들 속에 일이나 늑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몰려들 텐데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사람의 어떤 신망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부탁대로 바울은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진리 말씀을 검증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붙드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너무 진리하다가 그만 그 진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거죠.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해프닝처럼 좋다. 반 정확히 나누자. 그게 공정한 것이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생명을 죽여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가 역설적으로 드러난 재판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놓쳤어요. 정의하다가 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건 첫사랑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서문학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방금 여러분 합독한 대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죠? 서문학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졸다가 어머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교회요? 예. 이 서문화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때 드렸던 유명한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죠. 몰약을 드렸어요. 향수로 쓰이기도 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붙여진 이름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자리 잡았던 교회인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좀 볼까요? 첫째,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이 당시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로마 중앙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는 일을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치된다고 그랬죠? 그 도시에 신전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경제적인 협찬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사실상 배부름을 얻게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결국 그 뒤에는 로마 황제의 그 경배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결국은 돈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황제가 숭배된 최초의 도시면서 동시에 로마 정부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문화 도시는 그리고 도시 안에 따라서 신전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화려한 도시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이 서문화는 저는 뭐 직접 가본 경험은 없지만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또 과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로마 정부가 가장 혈안이 되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성도를 잡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두거나 인사처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는 누구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까? 주님만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환난과 뭐를 안다고요? 궁핍을 안다. 이렇게 화려하고 부자 도시의 사람들이 왜 성도들은 특별히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되었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여기서 쓰여진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고도 하는데 들립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다. 큰, 정말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고생하실 때 보면 그런 표현 잘 써요. 정말 바위덩어리가 짓누르는 것 같다. 바위덩어리가 누우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저희 집이 진짜 어려웠을 때 어머님이 누우면 항상 이제 한 방에 쪼로록 이렇게 같이 누웠는데 어머님이 항상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신음을 하셨구나. 그때 정말 환난이었어요. 늘 그러셨어요. 바위덩어리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 힘드니까. 새끼들은 네 옆에 누워있지. 살 길은 막막하지 하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로마 관리들의 색출 작업에 노출이 될까 봐 항상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배당한 적 있나요? 그래서 또 안 되죠. 제 후배 하나는 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학교 앞에 매일 형사들이 진을 치고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그 친구는 거의 4년 동안 수배를 당했어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신앙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들립시스, 경제적인 빈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변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추적을 매일 시퍼렇게 감시하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 경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졌는가 하면 그 당시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만 모든 로마 시민들은 길드에 편입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통구조는 이 길드의 조합에 편입이 되어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악질적인 제도죠. 따라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편입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연명을 해가는 정도의 어려움에 항상 생존의 기로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각종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지금 만약입니다. 이 진짜가 아니고 또 말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갑자기 획 돌아서 지금부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50%씩 때린다. 50%.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어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어느 분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신자를 하나님이 꼽으라면 북한 지하교회 지금도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독재 정부가 들어선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버텨내고 지켜내는 후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요즘 그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화제죠. 그 참 가슴 찡한 기사 중에 하나는 아내를 데려 나오지 못했어요. 곧 볼 줄 알았던 아내를 영원히 이별하는 이산 가족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남편은 86 할아버지가 되었고 부계 아내는 87 할머니가 되었어요. 두 분이 만났죠. 여전히 이뻐. 왜 시집 안 갔어? 근데 옆에 또 적당히 늙은 노신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 당신 아들이요. 그 아들 존재를 몰랐어요. 헤어질 무렵 아내 뱃속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 노부부가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회한의 정을 풀어내는데 참 그 기사를 읽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한반도는 이 한을 풀어내야 된다. 너무 이런 혈육의 그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한만큼 기막힌 사정이 또 있을까요? 이 한을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오고 가며 아니 공중에 새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사람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풀어내고 정말 이 한반도가 속히 남북으로 복음화된 통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 끝날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앞에 시대적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청년 세대는 통일 이후의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일은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6.25라는 그런 피참한 전쟁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어쨌든 서문학교에는 그런 지독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영육 간의 공고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시작.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내면서 삶을 감내해야 됐던 진실한 현실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히어서 짐승의 밥을 만들고 화염구덩이에 집어넣고
손에 칼을 쥐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시합을 해서 귀족들의 낄낄거리는 웃음과 부딪히는 술잔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거두고 죽어가야 했어요. 참 세상에 조롱거리였고 모욕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들은 버텨내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네 환난과 그 다음에 뭘 안다고요? 궁핍을 안다.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궁핍이겠죠. 그런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페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궁핍인가 하면 먹고는 사는데 남 도와줄 여지는 없는 상태. 그래서 근근히 지내는 상태. 이 단어를 보통 헬라 말로 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을 말한 것이 아니고 푸토케이안 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지 같은. 너무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좀 거지 같은 삶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지 같은 삶을 감내하는 겁니다. 절대 빈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빈곤을 얘기할 때는 세 차원이 있잖아요. 그냥 가난이 있어요. 생활 정도만 유지되는 아까 페냐와 같이 남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 그 다음에 생계비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굶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낮은 절대 빈곤이 뭐죠? 생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공공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 자칭 유대인, 사탄이 이러한 위협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계략을 짜고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웅크리고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하나의 그냥 실례로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세금 50% 때린다. 또 입학 허가 불허. 이런 제도적인 위협이 올 때 서머나 도시에 존재 있던 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었던 사람은 거지 같은 목숨을 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합리화와 여러 가지 세속에 물든 교인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 어느 우리 현인의 시처럼 그런 합리화 속에서 그렇게 그냥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실상은 너희가 뭐한 자라? 부요한 자라. 그런데 이 부요는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요입니다. 부요한 자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 부요함을 약속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만 보장된 인생과 영원함이 보장된 인생 퀄리티로 볼 때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예요? 영원함을 보장받은 자가 절대적 부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부요한 자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부자 맞습니까? 진짜 부자는 지갑에 얼마 있냐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진짜 부자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 쓰는 법도 없어요. 다 남이 대신 내주고 써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패턴에 같이 휩쓸려서 땅에다 관심을 받고 돼지들처럼 어쩌면 살아가는 모양새를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뭐라고 여기에 목을 매서 안달복달하고 마음 편치 못하게 그랬을까? 돌아보면 그때 그 욕심부렸던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어디 가서 그런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하냐면 군대 가서 많이 해요. 군대는 다 이게 배급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 그 욕망에 붙들려서 기준을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에 이어질 부여를 이미 언약 속에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하고 잠시 잠깐 누릴 70, 80의 낙을 위해서만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딱하다 불쌍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여가 얼마나 본질적인 부여이고 궁극적인 부여이며 영원한 부여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게 그 실감이 아직 안 되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넌 갔다 왔냐? 아니, 저도 못 갔다 왔죠. 저도 못 갔다 왔는데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늘 그 상상 속에 살아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지않아 곧 내 인생 속에 다가올 나라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버텨내고 인내해내고 감당해내는 거죠.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언저리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을 추억하는 고질적인 불신이 있었어요. 항상 그들의 불만 속에는 언제나 뭐가 튀어나왔어요?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고 가마솥 그 옆자리라도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뭐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언약 속에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약하니까 자꾸 경험의 세계, 욕망의 현장, 애굽만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만. 우리는 어느 쪽의 삶과 어느 쪽의 패턴에 익숙해 있습니까? 이거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눈만 뜨면 현실을 직시하고 눈 감으면 장차 나에게 도래할 그 주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항상 상상 속의 그대를 생각하면서 꿈꾸어야 돼요. 왜? 그 나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죠? 실상이라고 그래서 실상. 실상은 샘플이 아니에요. 실상은 실제하는 나라라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찬란하고 무궁한 영광을 담보로 실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몰두해서 전전긍긍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움켜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못 가지면 한숨을 뿜어내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까요? 자, 이제 다음을 또 보십시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연단과 환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의 삶이 무언가를 예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2015년 그리고 앞으로 2016년, 17년 우리 3.1교회는 이 역사와 시대 앞에 서문학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의 예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택시 기사분이 서부역 가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 서부역 전에 3.1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좀 앞에 내려주십시오. 아, 교회 가시네. 예, 교회 갑니다. 아, 그 3.1교회 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애기 엄마, 뭐 젊은이들 할 것 없이 그래 새벽이고 저녁이고 택시를 타는데 자기가 여기 하여간 거의 100번 가까이 와봤대요. 운전해주러.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천주교인인데 이 3.1교회 이렇게 오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나 태도나 다르대요. 잔돈도 잘 안 받고 뭐 아, 이거 나도 잔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여기다 정차해 놓으시고 예배 참석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사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복음만큼 강력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무너지는 건 또 한 방이에요. 참 그렇죠? 무너지는 건 한 방이에요. 뭐든지 신뢰를 쌓아가는 건 평생이 걸리는데 그게 무너지는 건 한 방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독교인들은 노심초사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말 하나 실수가 내 행동 거지 하나 잘못이 3.1교회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고 한국교회 전체 그리스도인을 욕먹히는 결과를 빚는다 말이죠. 엊그제 일어난 그 불행한 교단의 참 추한 뉴스 보도도 전체 한국교회를 얼마나 또 깊은 나락에 떨어뜨렸습니까? 또 기맥힌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과 절망만 고집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일어나 가야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 시대를 버텨냈던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더 많은 영역이 갈수록 얼마나 이 거센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버티는가의 싸움이 클 때가 있어요. 버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4천만이 적이리다 해도 3.1교회 성도들만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그 죽음을 건 신앙의 푸른 기계처럼 아니요, 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오고서야 환란을 겪으면서 뭘 알 수 있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아, 내가 가짜였구나. 이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은 있고 없고에 별로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과 축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쏟아져 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온 생애가 훌떡 뒤집어지는 폭풍우를 거듭 서너 차례 맞고 나서는 별로 그런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제일 감사한 게 목사님, 가족도 그저 건강하고 오늘도 내 입에 밥 들어가고 숨 쉬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 이상 이하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일상의 복이 얼마나 내게 고요한 속에서도 은총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게 뭔지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부르 떨던 그런 것들이 한번 있고 없고를 한 서너 번 통과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더래요. 이것은 무슨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서 있고 성도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들이 뽑아진 겁니다. 그리고 진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진짜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서만학교의 유명한 담임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캅. 폴리캅은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화형을 당했죠. 이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몇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뭐 순교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은둔에 있다가 붙잡힌 어린 그리스도인 소년 하나가 관리들의 모진 매질에 고문에 견디질 못하고 폴리캅 주교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뭐라 그럴 수가 없죠.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겠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결국은 실토를 하고 울면서 주교가 숨어있는 그 은신처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이 그 은신처를 들이닥칩니다. 이때 폴리캅이 제안 하나를 하죠. 내게 두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평소에 워낙 이 사람이 인품에 대해서 익히 알고들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함부로 무시하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두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서 곧 있음을 죽음이 다가올 텐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끝난 후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막 체포하기 직전에 로마 관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 폴리캅의 죽기 전 유명한 전도 장면이에요. 두 시간 기도한 끝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로마 관리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두 시간을 기도한 이후에 자기 길을 막 포승줄로 묶으려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형장까지 걸어갈 테니 나를 묶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 지방 총독부로 들어갔어요.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최고위 로마 관리 하나가 폴리캅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폴리캅,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당신이 딱 한 번만 우리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캅이 한 유명한 고백은 유명한 유대 역사가 역사의 책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고백이죠.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로마 최고위 관리 한 사람이 정 그렇게 영감 고집을 부린다면 이제 당신 앞에 두 가지 길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는 며칠 여러 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당신을 산 채로 조각조각을 내서 물어 뜯어 죽게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을 산 채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장작을 피워 그 화형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주 길게 길게 죽어가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폴리캅이 웃었다고 역사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 시간짜리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악인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요? 되물었습니다. 나는 화형을 당해야 한 시간이면 타지 않겠소? 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이 당신 앞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어찌하겠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속히 당신들 계획한 일을 행하십시오. 왜 망설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내용처럼 폴리캅은 불구덩이에 태워져 긴 고통 끝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에 얽힌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캅이 바로 서문학교의 담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만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일제가 강압적으로 이 나라를 수탈해 들어오고 강탈할 때 일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 조선 땅의 교회, 노회들은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 정부의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 양지 총신신대원이 있는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후에 가보실 일이 있으면 꼭 들러주십시오. 일제시대 주보가 전시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 주보 순서에 신사참배를 하는 순서가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몇 컷 발췌한 게 있는데 너무 흐려요. 글자가. 또 어떤 거는 한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배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도 고독하게 우상숭배와 주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극한 고문을 감내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 감옥에 들락달락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뚱뚱 부어갖고 나와요. 얻어맞아서. 두들겨 맞습니다. 몸이 뚱뚱 붓습니다. 다섯 차례인가 끌려갔을 때 이제 온몸에서 느껴오는 이 상태가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태석이라는 간수에게 집에 남편의 또는 아빠의 안위를 걱정할 가족들에게 메모 하나를 남겼어요. 그 메모가 이렇습니다. 그 안태석이라는 간수가 이것을 오종모 사모님에게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 오종모 사모님은 둘째 부인이십니다. 첫째 부인은 목회 현장에서 너무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허기 때문에 그만 소천을 했죠. 그리고 이어 두 번째 사모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안태석 간수 손에 들려진 주기철 목사님의 편지예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지금까지 몸이 부어 터질 지경이요.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시고 영진이 광조 잘 부탁하오. 이 광조라는 분은 극동방송 이사장을 했던 주광조 장로님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분 뵌 적이 있는데 이 유언 같은 편지를 안태석 간수가 오종모 사모님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이때 사모님이 그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좀 무서운 여자 같아요. 응?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가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장례가 목사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라 조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 배교의 위협 앞에서 당신마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끝납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절박함 때문에 아마 사모님은 그렇게 매정하게 간수에게 속내를 감추고 대국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느 때인데 가정을 걱정하십니까? 어서 가서 목사님 어깨에 걸려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쓴 잔을 마시는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진달래꽃 피는 4월 21일 날 밤 9시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글을 읽어도 가슴이 메워지는 것은 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허술하게 세워진 전통과 역사가 아니에요. 터툴리아라는 사람은 교회의 씨는 순교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선배들의 목숨 건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배들의 얼도 사라지고 신앙도 계승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이런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맞아 이어보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상급을 준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자리까지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뭐가 주어지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할 때 이 관은 스테파노스를 얘기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인가 하면 운동장에서 경기자가 열심히 달린 끝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운동 경기 후에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담의 후손은 첫째 사망을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지부를 찍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무슨 사망의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에겐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어 그 완주의 피니시 라인까지 달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만 단단히 업혀 계십시오. 그 길만이 이 완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 경주에 이미 승리자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적당주의가 판치고 세속주의가 판치는 한국교회 종막을 알리는 사인임이 울렸다고 조롱하는 이때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궁핍과 환란을 견뎌내고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